언더네이 바로 그 모세 교훈입니다. 이야기, 아, 주제는 이야기고요. 난이도는 두 개밖에 안 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니. 자, 나왔습니다. There was a little boy. 자, 거기에는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냐면, was talented. 오, 재능이 있고요. 재능을 막 타고났고요. And handsome. 심지어 잘생겼어. 어, 하지만, 그는 had a very bad temper. 아, 성격이 매우 안 좋대. 성격이 매우 안 좋대. When he lost control. 그가 그 통제력을 잃었을 때 그는 항상 말해 very hurtful 아주 아픈 것들을 말을 했대요. To those among him 그 사람 주변 그 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거야. 잘생기고 그죠 재능이 있는데 안타깝네요. 그의 부모님들은 were concerned 걱정했습니다. 무엇에 관련돼서 this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뭐야? 아들이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거. 에, 딱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대. Long about what they should do. 그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했대. 마침내 그의 아버지는 had an idea 생각이 떠오른 거죠. He gave his son. 그는 그의 아들에게 줬답니다. A bag of nail. 바로 그 옷이 든 배그를 준 거죠. 가방을 줬고요. And a big hammer. 엄청나게 큰 망치를 줬대요. 그는 그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Every time you get angry, 네가 항상 화가 나게 된다며. Take a nail. 자, 못을 하나 갖고 가서 drive it. Drive it. 이거 운전하는 소리야? 못을 운전하는 소리야? 아니요. 박아넣으라는 거죠. Drive it. 집어넣어라. 어디다가? Drive into죠. Drive into. 바로 집어넣어라. The oak board입니다. Oak board. 참나무죠. 어마어마하게 단단하죠. 나무 중에서 돌처럼 단단한 이거 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배 만들 때 만드는 옛날 사람들 배 만들 때 쓰는 그 나무가 오크보드예요. 오크트리. 아무튼 오크보드에다가 박을 해. The old fence. 아 근데 그건 좀 오래된 그 울타리인가 봐요. 아무튼 오크보드 진짜 안 박혀요. 못 박는데 거의 돌에다 못 박는 수준이야. 진짜 단단한 걸로 유명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The oak board was almost as tough as iron. 그죠? 여기 나오죠 바로. 오크보드는 뭐처럼 단단해? 뭐만큼 터프해? 바로 쇠만큼이나 터프해.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못이. 그래서, driving nail into it. 자, 그래서 그, 네일, 이거, 바로 이 바늘, 아, 바늘이 아니라, 저, 못을 여기다 박는 것은 was not easy. 쉽지가 않아. 첫 번째 날에는 이 남, 소년은 몇 개를 넣었어?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하긴 힘들어. 37개의 못을 drive into the fence. 울타리다 37개나 이 못을 박았대. 진짜 한석관하네. 하지만 the number gradually 근데 그 숫자가 점차 어떻게 되는 거야? 점차? 점차 went down 내려가게 됐습니다. 소년은 깨닫게 됐어요. 네, 뭘 깨닫게 됐냐면 holding his temper 바로 그의 성격을 이렇게 holding 잡고 있는 거죠. 자, was easier 더 쉬워 뭐보다? driving down into the wall 이 판자에다가 나 못질하는 것보다 자기가 화를 참는 게 더 낫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마침내 언제 하루는 came, 왔습니다. 그날이 왔어. The day came. 그날이 오는 거야, 마침내. 그날이 뭐냐? When the boy didn't lost control at all. 아, 그가 통제력을 더 이상 잃지 않는 날이 드디어 마침내 온 거예요. 그는 was very proud. 그는 그에게 뭘 느낀 거야? 매우 뿌듯함 느낀 거죠. Of his accomplishments. 그의 성취에 대해서 매우 뿌듯함 느꼈대요. 그는, 그 아버지는 이제 told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From now on. 자, 지금부터 pull out a nail. 자, 뭐 하나 온 거? 못을 이제 빼네. 자, do that. 그거 해. 그거 하는데 언제 하냐? 매일같이. 각각 날에 한 번씩 하는데. When you don't lose your temper, even once. 단 한 번에도 네가 그 화를 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날만 못을 빼라는 거죠. Many weeks passed. 자, 많은 주가, 많은 날이 지난 거죠. 자, 마침내 하루는 the father saw. 아버지가 보게 된 거야. 네, 뭘 봤냐? All the nail were gone. 모든 못이 사라지게 된 걸 본 거죠. You have done well, my son. 내 아들아,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do you notice? 너 지금 알아차렸니? The holes that are left. 뭐가 남은 거야? 구멍이 남았다. Nothing can fix them. 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건? 그 어떠한 것도 없어. Saying hurtful things. 자, 말을 하는 뭘 말하는 거야? 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produce, 생산하게 되는 거야. 만들게 되는 거야. 바로 다 똑같은 종류의 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는 거야. 맞아. 말은 쉽게 탁 맺혀서 그 사람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미안해 한마디로 빼낼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상처에 있는 상처에 남아 있다는 거죠. It will always leave a painful scar. 자,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게 된다는 거죠, 항상. 사람들은 are more valuable. 자, 사람들은 더 많이 유능해. 뭐보다? 이 오크보드보다. 이 오크보드보다 사람들이 더 valuable. 또 가치가 있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will become 될 거다. 될 수도 있어. 우리의 친구나 도와줄 수 있어, 우리를. Wow, no, through good. 좋게 도와줄 수도 있고, and bad time. 아,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을 같이 도와주거나 친구가 되줄 수 있어. 우리는 필요로 해. To treat. 바로 대화해야 되는 거 필요로 해. 모두를 with the love, 사랑과 respect, 존경으로. This will prevent. 이것은 바로 방지하게 될 거야. Those scars. 이 상처들 방지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항상